안녕하세요. 이번 전공의의 파업을 주도한 이 사람. 이 사람 이름 박지현이라 그러는데요. 전공의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삼성 서울병원 외과 전공이에요. 왜 삼성이었을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세 번이나 투표를 다시 해가지고 결국 비대위 권한으로 파업 찬성으로 이끈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두 번째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이번에 들고 나온 4대학 의료 정책 중에서 공공의대 뭐 설립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전공의들이 주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이 비대면 진료를 철회하라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삼성이 주도하는 게 비대면 진료잖아요. 그것 때문에 끽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전공의들의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매스컴을 쥐고 있는 게 삼성이죠. 그런데 삼성이 사실은 삼성과 친한 게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료들은 수없이 많지만 놀라운 것은 황교안 같은 경우도 노무현 삼성 참여정부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직하면서 삼성 S파일도 덮어버리고 민정수석 문재인의 지휘 아래 굉장히 삼성을 위했던 그런 1등 공신이라고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 X파일을 덮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문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상관없이 지금 다 삼성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삼성을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보수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 보수 스피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균관대 아니면 서강대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시민회의에선 삼성은 한국사회의 기여도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상당히 삼성의 돈과 연관이 돼 있거나 전경련 경영인들과 연관이 돼 있거나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는 성균관대면 삼성이 만든 그런 대학이잖아요. 서강대는 박근혜가 졸업한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제수입 학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기껏해야 개신교의 이명박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즉 세계화 세력과 굉장히 연관돼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비로 한국의 그 세금을 엄청 많이 해외에다가 그냥 넣어줬죠. 세계화 세력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야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 세력과 대치되는데 전광훈 이 사람이 그냥 아이콘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전광훈을 캐보니까 김무성과 내적으로 연계돼 있고 오히려 삼성과 친한 그런 세력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전광훈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홍석현이 주도하는 전자식 민주주의라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했더라도 이걸 덮고 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겠죠. 이분들의 뇌 속에는. 그리고 결국은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칩을 넣은 백신을 다 주입시키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세계화 정부의 전략이라는 것은 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세계화 세력이 주도하는 것들, 즉 페미니즘, 성소수자 합법화, 무자녀 1인 가구를 늘리는 것. 그래서 한국에 그 인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민 난민을 막 유입시키는 것. 이게 이제 삼성 세계화 세력이 주도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양당이 아무 생각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소위 문재인 하에서는 지금 선거 전략으로 뭐를 갖고 있느냐. 일단 외국계 이민자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의 숫자가 막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교조도 오케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식의 결정을 최근에 했고요. 이것은 노조원들이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또 얽혀있고 또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부다. 그러면 밀어주잖아요. 노조들도.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유지된 시민단체들이 드러났죠. 맘카페의 그 주도자도 역시 정부 지원금. 털보방송은 역시 정부 지원금의 일종이죠. 뭐 교통방송이니까요. 서울시가 주도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 진보라는 새는 뭐겠어요? 신자들의 헌금을 또 많이 받아들이고 있겠죠. 이것이 뭐 현재 유럽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계 신부를 거기다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송출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유럽이.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 한국계 카톨릭 신부가 프랑스에 와서 이렇게 설교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돈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구수 아니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숫자와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짓이 뭐겠습니까? 중국의 댓글 부대, 뭐 중국 을 통한 무슨 데이터 관련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이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거죠 현재. 그런데 이번 개천절 집회가 열리고 얼마 후인 10월 14일이라고 그러죠 아마 대법원에서 지난 총선이 재검표를 해야 된다, 만다 이걸 결정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절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세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말이죠.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게 뭐 댓글로 질문하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이 김대중 이후에 들어선 정부의 수장들은 다 그 가톨릭에서 영세명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같은 경우는 유스도라는 그 세례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유스도는 순교한 신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율리아나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수녀원에서 쫓겨난 성녀라고 그래요. 문재인의 경우는 디모데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분한 군중에 의해서 군봉으로 사정없이 맞고 순교한 인물이 바로 디모테오라고 합니다. 어쩌면 한국을 지금 주도하는 것이 제수잇 교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과도 맞추어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저는 뭐 소름이 쫙 끼치도록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이분의 경우는 굉장히 작은 교회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한국 교회들이 어떤 이유로든 굉장히 이 개신교가 많은 캐나다와 달리 11조를 강조를 하고, 뭐,
그 누가 얼마를 냈다까지도 명시를 하는 이상한 주보라는 것에 이상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분께서는 30억을 내고 무슨 그게 뭐죠? 빌딩을 매입한 적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2019년까지 그 재개발 착공에 잡혀 있는 교회 본당이 지금 그 재개발비면 무슨 보상비를 받게 되는데 그 보상비를 더 달라 무려 563억 원대의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고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일대 주민들 99%가 벌써 이민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상당히 그 돈과 그 큰 교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조금은 무식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 물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죠, 이분이. 그래서 도대체 이 개신교에서는 그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개신교의 목사를 배출하는 데서 얼마나 기본적인 그런 교육을 못했길래 이런 사람을 그 개신교 목사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얽힌 거를 보면은 2019년 7월 달에 이 전광훈 교회는 예장 백석 대신 교단에서 제명됐다고 그래요. 뭐 제명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어떤 교단인지 몰랐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달 정도에 이르러서 그동안에 기독자유당의 당사 주소가 이곳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교회로.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다가 기독자의 통일당으로 바뀌면서 여의도로 당사 주소를 옮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미통당 소속의 강현재 변호사, 그 여성 변호사가 있는데 뭐 이 사람에 보면은 서로 부녀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빤스 목사랑 무슨 부녀 관계에 있는 변호사, 뭐 젊고 그래도 예쁜 그런 변호사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를 정도죠.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원래 가톨릭 신자 세례명 모세였다고 합니다. 이분도 가톨릭이었네요. 그런데 불교 신자였던 김무성이 최근에 개종해서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등록됐다고 그럽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이분이 상당히 그 보수계를 넘나들면서 여기저기 얽힌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광화문 집회를 막는다? 라는 것에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은 7, 8월에 689만 명이 다녀간 해운대에서는 확진자가 0명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닫힌 공간이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그 광화문 집회에서 그 확진자로 된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가 조금 특이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지금 무엇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칩을 넣은 백신을 전 세계에 보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세력과 가까운 게 문재인 세력이고 문재인은 삼성 세계화 세력의 그 맨 앞에 나선 일종의
그 앞잡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앞잡이.